the dead is a miracle doc. They counted me out, moment of truth, counting it down. Underdog story was down for the count. Back on my feet, back with a mic, back on a beat. 네, 리스트리의 박필입니다. 벤츠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작업을 끝내놨고요. 얘가 지금 16년식 GLC 차량입니다. 20D. 이렇게 딱 봤을 때 처음에는 이 부분이 구멍이 뽕 나 있었어요. 여기가 아주 심하게 뽕 나 있었는데 지금 여기랑 여기 구멍 되게 심하게 났었고, 처음에 제가 봤을 때부터 안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서 여기 원인은 강아지가 물어뜯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복원을 깔끔하게 여긴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거기 뿐만이 아니라 얘는 강아지 같진 않은데 이 뒤에도 보면 상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추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참고로 여기는 가죽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가죽이 아니었습니다. 레자입니다. 이 부분 옆에 손잡이는 레자고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고질병은 여기일 것 같아요. 어디냐면 딱 봤을 때 일단 여기들이 클리닝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되게 가죽이 손상도가 되게 심합니다. 이건 뭐 타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연식 때문에 좀 심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질병은 여기에요. 벌써 까졌어요. 이렇게 이거 아마 C클래스랑 거의 비슷한 버튼 방식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버튼들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까졌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버튼 여기도 전화기 모양 까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패널들 다 까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들 이런 고질병들이 있을 것 같으니 특히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GLC 핵심은 실내 고질병이 있다. GLC도 버튼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고 여기 있는 얘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베이지 시트들은 이제 아직 작업하진 않았지만 그냥 클리닝해서 끝내달라고 하셔서 클리닝해서 끝난 거고요. 뒤에 강아지를 태우면 이런 부분에 구멍이 뽕 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GLC 작업